아, 요거는요, 내용으로 정리하면 빡세요. 26페이지는. 그냥 또 역시 예시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는데, 제가 지난주에 에스파로 예를 든것 같고요. 근데 에스파보다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아무리 이 예시를 안 들고 싶어도 이 예시가 제일 좋아요. 그냥. 왜냐면 이게 딱 구조가 너무 괜찮아요, 이게. 한국명 바나나, 영어로 banana. 예, 요거 이제 배열하면 몇 팩이에요? 6팩을. 뭘로? AAA 똑같은 거는 어떻게? 구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구별을 해버렸으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? 의미가 없으면 나누어라. 3팩. 그 다음에 N이 두 개니까 2팩. 그 다음에 B는 하나니까 1팩. 1팩은 안 해도 그만이고요. 합치면 이제 6이 되는 거죠. 돼?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도 배열이 되겠죠? 그죠? 이렇게 되네. N 두 개, A 세 개, B 하나. 난바.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돼? 그 다음에 이걸 또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도 있냐면, 결국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거잖아요. 여섯 개를. 이 중에 몇 개를 그냥 선택을 해요, 그냥. 세 개를 그냥 선택을 해요. 선택을 해서 요세 개를 선택을 했다면 요 자리에 뭘 쓰는 거야, 그냥. 그대로. 배열하지 말고. A를 갖다 쓰는 거야, 그냥. A, 이렇게. 그다음 남은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요 자리에 그뭘 쓰는 거야? N을 그대로 쓰는 거야. 배열하지 말고. 그다음 남은 하나를 이제 뭐 하는 거야? 이제 B로 쓰면 되겠다. 이렇게.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기억해.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누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곱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. 됐니? 그랬잖아요. 저 곱하기도 할수 있고 나누기도 할수 있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이해돼요? 바로 넘어가도 돼요? 그냥 바로 27페이지로 가도 됩니까? 하나만 더 할까요? 하나만 더 할까요? 뭘로 할까요? 영 단어 하나 불러봐. 여러분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하나 불러봐. 감은 안 돼요. 아, 자꾸 감감거리지 마요. 감 말고, 바나나랑 비슷한 것 중에 뭐 있지? 뭐 하나 불러보세요. 예? 호놀룰루요. 하와이요. 아, 호? 랄루루. 아, 이거 말고요. 제가 좀 아는 단어 좀 해줘요. 예? 뽀로로요. 진짜 지금 포는 뽀야? 포야? 포로로야? 피겠지? 포로로예요? 포로로. 아 너무 긴데요? 아 포로로. 아좀 쉬운 거 해줘. 애플 할까요? 애플? 아 이거 있다 이거. 토마토.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. 얘는 바나나면 충분하지 뭘. 뭘 호로로고 토마토고 애플이고 다 필요 없어요. 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